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값없이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놓으신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생활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주 동안에 전국 많은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한 목사님께서 목포교회에서 말씀 증거하고 계시고 홍정현 목사님 군산교회에서 서도성 목사님 제주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영혼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하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예,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여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로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에게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21절부터 끝절까지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세 분의 목사님께서 지방의 전도집회 중심에서요 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버리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다윗이 한 가정의 집에 있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이 거하고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신하들을 같이 모아서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왜 한 가정이었던 아비나답에 있었냐면은 이 원래 언약궤는 이 언약궤나 법궤나 같은 말입니다. 이 법궤는 원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법궤도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었고 그 또한 거기에는 만나가 들어 있는 그 항아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란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를 속죄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만나가 든 항아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란지팡이는 그 법궤 위가 그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씌운 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범했었을 때 거기에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론의 쌍란지팡이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법궤가 모세가 처음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광야에서 같이 있었던 그 법궤가 나중에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여호수아 때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수도가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실로에 그 법궤가 옮겨져 있었는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그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법궤를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표시하시고요.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천 명 가량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임재했던 그 언약궤가 우리가 전쟁하는 가운데 그 앞서 행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3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정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예, 그 언약궤를 그 법궤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법궤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가져왔었을 때 그 법궤를 가져왔다라는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전쟁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했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내세웠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하고 오히려 블레셋이 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4장 10절이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법궤가 없었을 때 싸워서 죽었던 사람보다도 오히려 법궤를 내세우고 싸워서 죽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내세우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법궤를 내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전쟁했던 결과가 더 많은 사람이 죽었던 내용이 사무엘상 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전쟁에 임했는데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패했을까라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범죄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를 죄를 범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법궤를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법궤를 내세우고 나갔던 그 사람,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겉을 봤을 때는 야, 저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못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가 있었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이 법궤를 꼭 부적과 같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뭐 내가 어떤 그 신체에다가 어떤 것을 지니고 있으면은 운동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미신을 가지고 그걸 좀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잘못된 그 마음을 가진 인간들에게 쓰임을 받는 분은 아닙니다. 편리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패했던 겁니다. 잠언 한번 28장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예,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돌이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가 하나님께 그 요구하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이었던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내용을 보고 혹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혹시 무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옮겨나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 가운데서도 그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예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들이 이제 그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빼앗아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그 다곤 그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넣어놨습니다. 법궤를 보관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보관하고 그 이튿날 쳐다보니까 그 법궤 앞에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상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켰습니다. 일으켰는데 그 다음날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절에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들이 섬겼던 그 다곤상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고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다곤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신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스돗에 있었던 그 법궤 때문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종 재앙을 내려서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해서 그 법궤를 나중에 어디로 옮기냐면은 이제 가드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로 옮겼던 그 법궤 때문에 또 재앙이 이제 그 독종 재앙이 그 아스돗에 있을 때보다 더 큰 독종 재앙이 내립니다. 9절이요. 그것이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드에 있었던 그 법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에그론에 이제 이릅니다. 에그론에 이르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그걸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모습을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오는 거 옳지 않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를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블레셋에게 그 여호와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게 말자. 다시 원래 있었던 그들에게 돌려보내자라고 이제 제사장들이 같이 모의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법궤 때문에 그들에게 독종이 왔기 때문에 그 법궤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돌려서 이제 보내려고 이제 합니다. 보내려고 하니까 그들 중에 얼마는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우리에게 혹시 내린 재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젖먹이는 그 소를 취해서 거기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소가 그 어미 소가 그 송아지를 따로 떼어놓아가지고 그 소가 어디로 가는가 보자.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송아지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중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미 소니까 그 새끼 소가 있는 곳에 송아지가 있는 곳에 갈 것이다라는 것 그걸 봐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알고자 해서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실험해 보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7절 보겠습니다. 6장 7절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근 보물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기로 해서 그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 전나는 소가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징계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자기들이 섬겼던 다곤이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걸 깨달았으면은요, 그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걸 당연히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옳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깨달았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하고는 전혀 연관을 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요 전도 집회를 할 때나 아니면 상담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자기들 행할 바로 또 이제 돌아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 능력을 봤던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만 알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그 벳세메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신성을 무시하고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들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6장 19절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벳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범했던 그 결과로서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범했던 그들의 그 죄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어떤 승리에 그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블레셋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받는 경우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지키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올바로 설 수가 없다. 무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친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법궤는 한 가정 기리앗 여아림에 살고 있는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보겠습니다.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윗은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이요. 1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봐도 다윗은 여호와께 먼저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말씀했던 대로 행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명성이 많은 열방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그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앞자리에 세웠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세웠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한 개인의 집에 있었던 그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일을 신하들과 의논하고 이제 옮겨오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하는 것이라. 예,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나셨고 그리고 그 법궤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명할 내용을 하나하나 일렀다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모세가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던 같이 다윗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그 법궤를 모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법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어오려고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서 이제 법궤를 이제 실어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소리를 모니라. 여기 보면은 이 법궤를 처음에는 메어오려고 다윗은 갔는데 나중에 실제로 가져올 때는요 법궤를 메어왔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법궤는 분명히 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고아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시켜서 다른 일을 그 사람들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시키지 않았냐면 그 고아 자손이 해야 될 것은 법궤를 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법궤는 항상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어깨에 이제 메러 갔는데 결국 가져올 때는 새수레에 실고 옵니다.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4장 5절 보겠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하초선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하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 보면은 이 성물은 반드시 고하자손이 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그 덮어놨습니다. 옮길 때는요. 그리고 그것을 그 성물은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지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범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죽임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윗이 막상 법궤를 가져올 때는 법궤를 메어온 게 아니라 새수레에 실어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뜻은 분명히 선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사용하는 그 수단이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으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걸 행하는 그 모든 수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해서 법궤를 가져왔지만은 그 법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법궤를 옮겨올 때 어깨에 분명히 고아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오라고 했는데 메고 오지 않고 새수레에다 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수레에 실었던 것은 누가 했던 방법이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새수레에 실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수레에 실는 것은 인간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그게 좋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그 나라는 그래도 꽤 덥잖아요. 꽤 더운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그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온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수고롭겠습니까? 굉장히 수고로울 거예요. 그리고 그거 메고 오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인간들이 봤을 때 별거 즐거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용했던 방법이 참 좋게 보였어요. 사람이 메는 것보다 어차피 법궤 다윗성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메고 가기보다는 수레를, 그냥 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가면은 그 메고 가지 않아서 그 힘들지도 않고, 또한 그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따르는 과정에서도 사람이 맸을 때 그 모습 보는 것보다도 예쁘게 단장했던 그 새 수레를 봤었을 때 오히려 더 즐겁지 않느냐. 매는 사람도 매지 않아서 좋고 보는 사람도 봐서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더 어떤 그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도 그럴 때도 많이 보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차피 서울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꼭 뭐 어떤 사람이 시켜놓은 그 방법대로 가야 되느냐, 나는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울을 찾아가는 것,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완성한다, 그 일을 달성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스스로 봤을 때는 그 만족하고
더 합리적이다, 더 실질적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 없는 그 소원은 선치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하는 선수가 마라톤은 42.195km를 누가 빨리 달려서 도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을 받고 못 받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42.195km 어차피 빨리 도착하면 상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요, 지름길을 택해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에 새로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그 자동차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과시도 할 겸 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그 42.195km를 제일 먼저 도달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큰 상 받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42.195km를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경기의 그 룰을 무시했던 겁니다.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은 정해진 코스를 분명히 달려서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무조건 어떤 결과가 크게 나타나면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지혜를 가지고 했던 그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봤었을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분명히 옮길 때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설령 어떤 목적이 내가 원하고자 했던 그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달성하지 못한 걸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오히려 그걸 더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뜻은, 그 목적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앞자리에 내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목적은 옳았지만은 그 실행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6장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제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몹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을 때 그 법궤에서, 법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분명히 그 아비나답의 그 가족들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었기 때문에 그 법궤, 자기 집에 있었지만은 법궤에 다가가기를 두려워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려워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법궤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점차로 이제 가셔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는데
점차로 이제 그 호기심에 의해서 자꾸 다가가 봅니다. 호기심에 조금 더 다가가 보는데 별일이 없거든요. 또 시간이 경과해서 좀 더 가까이 가봅니다. 좀 더 좀 더 가까이 가는 걸 통해서 아 별것 아니네. 그때 당시에만 하나님이 잠깐 그 역사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법궤에 대해서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그 웃사와 아유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이 웃사와 아유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유가 웃사와 아유는 다른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벳세메스에서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법궤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웃사와 아유는 그 세수회를 몰 때 한 사람은 앞에 한 사람은 뒤에 가까이에서 이제 법궤를 모는데 이제 나아갑니다. 왕부터 왕이나 그 모든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는데 웃사나 아유는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과시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데 나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간다. 그리고 심지어 왕마저도 내 뒤에 따라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그 만용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 법궤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법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어떤 그 경외하는 마음이 웃사와 그 아유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있는 곳에 가면은요 좀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그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크게 느껴져가지고 그 형제 자매님들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하나하나 찾아서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걸 보고 야 뭔가 다르구나 굉장히 좀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뭘 보냐면은 형제 자매님들에게서도 어떤 나와 비슷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나와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고 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나와 비슷한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또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별것 아니네. 저 형제는 왜 저 정도뿐이 못할까라고 어느 때부터인가 그 존경했던 마음은 없어지고 내가요 그 앞에서 이제 스스로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점차로 처음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됐고 말씀이 기쁨이 됐습니다. 말씀이 유익이 됐고 기쁨이 됐지만은 내가 언젠가 봤었을 때 어떤 형제 자매가 그 행동했던 게 참 걸림이 됐거든요. 저건 주님의 뜻이 아닐 텐데 근데 내가 그 생각했던 그런 답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그렇지 저 말씀은 어떤 자매가 들었으면 참 그 유익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매 오늘 왔나 안 왔나 확인까지 해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점차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다른 형제 다른 자매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언제부턴가 나는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 그 싹튼 것을 좀 많이 보겠더라고요. 이 웃사와 아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법궤를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그 법궤를 두려워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걸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수레를 몰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가는데 그들은 가까이에서 봅니다. 뭐 자신만만하게 이제 걸었겠죠. 4절이요.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 때문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그 위대한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됐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가 가장 중심이 되는 다윗성에 오는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즐거워서 기뻐하고 이제 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즐거움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즐거움입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뜻에 맞았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걸 원했는데 그들은 어깨에 분명히 매야 될 그 법궤를 매지 않고 세수리에 싣고 가면서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가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어떤 사람은 내가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아, 이 정도 내가 이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에게는,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인정받을 일일지 몰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그 이뤘던 결과가 되기 위해서 썼던 그 방법이 하나님의 그 방법과 관계없다라면 그건 나 혼자 사람들이 보는 기쁨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진정으로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는 것 항상 생각해야 될 겁니다. 슬플 때만, 어려울 때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에게 기쁨이 오더라도 그 기쁨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왔던 기쁨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했지만은, 그리고 기뻐했지만은 그 기쁨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었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운데 문제가 나타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연히 소들이 뛰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우연은 없을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돌을 걸리게 해서 소가 뛰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가 뛰어서 이제 그 세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떨어지게 생겼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에게 자기 이제 용기를 과시하려고 그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물을 만지면 분명히 너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그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또한 또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이 우사도 하나님에게서 난 그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그 잘못된 용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었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법궤가 떨어져가지고 혹시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닿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다 피했을 겁니다. 피했지만 우사는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이제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우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행동했고 하나님의 신성을 범했던 그 우사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사가 죽고 나서 이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지명을 뭐라고 하냐면 베레스 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이제 다윗이 그 우사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쳤다라는 뜻으로 그 베레스 우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사가 죽었던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분해서 화가 납니다. 왜 다윗이 분해서 화가 나냐면 다윗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 자기가 있는 다윗성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모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 법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웃사를 죽게 하는 그 벌을 내렸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게 화가 났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를 생각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목적 때문에 법궤를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징계를 나타냈는가, 그것이 화가 났던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같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 고통이 오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내릴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에게 그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이 오는 원인이 바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내리시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목적만 오르면 다 옳다라고 생각했고 아무런 방법, 뭐 수레로 싣고 오는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죽게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게 했던 것 때문에 분해했습니다. 분해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또 이제 분해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드냐면 이 법궤 때문에 그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법궤를 옮겨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앞자리에 세우려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분했지만은 혹시 이제 나에게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그 법궤를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제 허락치 않고 즐겨하지 않냐고 그 법궤는 결국 누구에게 가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 이제 옮겨집니다. 10절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도 잘못하면은 망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됐어요. 이 두려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서 결국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옮기게 합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요, 이 가드 지방은 블레셋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벳 에돔이 아마도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이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 옮겨갔었을 때 오벳 에돔은 어떻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 때문에 그 독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했던 것 분명히 오벳 에돔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벳세메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했던 것 때문에 5만 70인이 죽었다라는 것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사가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붙들다가 죽었다라는 것 오벳 에돔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법궤를 드리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벳 에돔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는 것이 분명히 알았던 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나에게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그 법궤를 우리 가정으로 옮기는 것 그 오벳 에돔은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징계를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징계를 나타내고
어떤 고난을 주었을 때 그때 내가 더욱더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 징계도 경하게 될 겁니다. 전도서 10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이요.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예, 주권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걸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순이 하나님의 그 분을 그 징계를 받았을 때 오히려 나에게 받아야 될 큰 어떤 징계도 경하게 된다, 가볍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때문에 징계가 내렸을 때, 그때 그 징계를 피하는 게 그 옳은 방법이 아니라 잠잠히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말고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편 한번 56편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이 올수록 더욱 두려움 가운데도 주님께 더 다가가고 주님을 더 의지한답니다. 또 57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은 항상 주님께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그 애매히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재앙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피하는 가운데서 잠잠히 머물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이라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가 차기에 오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법궤가 자기 가운데 오는 것, 자기 집에 오는 것을 허용했던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분명히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이게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잠잠히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 워터루 전쟁, 그 유명한 전쟁 있죠. 워터루 전쟁 때 영국에 있는 그 군부대에서 이제 적의 참호에 접근해서 누가 그 폭탄을 던질 것인가라고 해가지고 그 폭탄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용사 두 명을 이제 뽑았답니다. 그 용사 두 명을 뽑아가지고 그 두 용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대로 그 임무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 임무를 완성하고 나니까 그 웰링턴 장군이 이제 그 두 병사를 이제 상을 주려고 이제 그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을 주는데 그 중에 한 병사는 보니까 얼굴이 아주 여유 있고 아주 태연자의 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병사를 봤더니 그 병사의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이 완전히 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 병사를 보고 그 웰링턴 장군은 뭐라고 했냐면 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병사는 평소에는 겁쟁이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은 사나이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많았던 저 병사는 자기에게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을 무시하고 그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영국군이 분명히 이 워터루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됐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두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라고 하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보죠. 잘 안 되는 걸 많이 보는데,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기다리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낼 겁니다. 오베데돔은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드리는 것, 많은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오베데돔은 오베데돔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그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그들의 그 오베데돔의 집에 내려줬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6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베데돔의 집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본이 됐던 그 오베데돔의 그 명성이, 그 신앙이 다윗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그 알고자 했던 그 다윗은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으면서 그냥 그저 앉아 있었다라고 생각되진 않을 겁니다. 다윗은 그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그 가운데에서 왜 웃사를 죽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일 건가? 그걸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베데돔의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 오베데돔의 그 집에 그 법궤가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타났다라는 것 다윗은 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법궤를 옮겨온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옮겨온 것이 잘못이 아니라 법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라는 걸 알고, 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메우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법궤를 이제 다시 자기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메고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보겠습니다. 632페이지요. 가로대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제 다윗이 다시 법궤를 가져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법궤를 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서 그 네 족속도 그 어깨에 메고 오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수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은 그들이 전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징계했다라는 거 알고 그 전에 지었던 그 죄를 그 속해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제사를 드렸을 것 같고 또 현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함 때문에 그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다시 사무엘하 6장 보겠습니다. 13절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여 행함에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는 여기서 느끼는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다, 자기 낮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왕복을 벗어던지고 배로 된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 에봇을요, 배로 된 옷을 입은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 에봇을 입었던 겁니다. 비록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신하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그 배의 에봇을 입는 걸 통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모든 백성은 온 백성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윗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했는데 유일하게요 다윗의 아내였던 여긴 다윗의 아내로 나온 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로 나타냅니다. 그 이 미갈의 신앙이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다가 결국은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사울의 딸 미갈로 표현된 겁니다. 이 미갈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육신의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망했잖아요. 망했던 같이 이 미갈도 자기 아버지 본을 받은 겁니다. 부전자전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부전여전인가요? 예, 그 아버지의 그 잘못된 것을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으면은 그걸 자기는 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받은 겁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즐거움에 참여했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창으로 내다봅니다.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채통 없이 그 백성들과 같이 왕복도 벗어던지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같은 데 할 때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께서 좀 재미있는 어떤 그 모션을 취하고 하면 다 재밌게 웃잖아요. 재밌게 웃는데 전혀 여기 이제 뭔가 좀 흠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보면은 그거 보면은 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가지고 웃는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이 미갈은 진정으로 그 기쁨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그 유신을 지키지 못하고 춤추는 모습을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진정으로 내 마음이 참여하지 못하면 이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이 방관자가 되고 옆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방관자가 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이제 그 하는 것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판단만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일이 벌어지는 곳에 진정하러 참여하지 못하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 방관자인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에 자리를 예비해 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미리 예비했던 그 자리에 법궤를 이제 들여놓습니다. 법궤를 들여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났다는 법궤를 모셔놓고 그것만 가지고 기뻐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는 특별히 죄를 범했었을 때 레위기 1장에 보면 죄를 범했었을 때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 죄를 속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죄를 사해달라는 의미로서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 될 겁니다. 교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에 대한 그 바람 때문에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 그 화목하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주님께 받은 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쓰여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그 예비했던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워했고 난 다음에 그 잔치가 끝나면서 그 있었던 그 많은 그 떡이나 많은 그 건포도나 그 고기 같은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백성들이 같이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같이 기뻐하게 하는 걸 통해서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해서 그들에게 그 떡을 줬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했냐면 다윗의 모든 관심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기를 다윗은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겠어요. 다윗의 관심이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했고 그들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한 그 다윗에게서 많은 상을 받고 그들은 이제 돌아갑니다. 그들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은 등한히 한 게 아니라 다시 자기 가정에 축복하러 다시 돌아갑니다. 축복하러 돌아가는데 자기 가정에 축복하러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다윗을요 반갑게 맞이한 게 아니라 다윗을 비난하려고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 아까 방관자였던 미갈이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제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왕이 세통을 좀 지켜야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왕복은 어디다 벗어놓고 그 배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느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미갈이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왕이면은 왕이 당연히 왕으로서 이치를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 눈으로 봤던 그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만 본 겁니다. 그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그 판단하고 그 이제 왜 왕이 돼가지고 그 방탕한 자같이 그 염치 없이 그 부하들 앞에 신복들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눈앞에서 그렇게 벌거벗고 춤을 추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21절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기뻐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네 아비 사울에게서 그 왕이라는 위치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거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낮게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이 기뻐한다라고 하면 난 그 일을 얼마든지 한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면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방법은 자기 PR을 해야 된대요. 자기 장점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해줘야 다른 사람들 앞에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애들 타던 그 시소 있죠? 시소요? 시소를 타고 있으면 평행에 있다가 타고 있으면 한 사람이 밑으로 낮아지면은 다른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상대방을 높이면은 결국 누가 높아집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가 높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방법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높입니다. 성전의 계단과 같답니다. 성전의 계단에 내려가면서 뭘 알게 되냐면은 아, 나 자신은 얼마나 형편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성전의 계단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미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내세울 게 전혀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8절 9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를 높이라는 건 하나님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은 그에게 하나님은 영화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다가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그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겁니다. 교만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요. 우리가 가장 안정된 상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상태는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상태는요, 넘어질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예, 아예 서 있지 않고 엎어져 있으면은요, 넘어질 염려가 전혀 없을 겁니다. 엎어져 있으면은요, 이제 할 것은 일어날 것뿐이 없어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높이십니다. 내가 억지로 내가 피하를 해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된 상태는요,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안정된 상태랍니다. 우리가요, 뭐 키 큰 사람들 키 큰 거 자랑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요, 키 큰 사람들은요, 그 머리를 뻣뻣이 들고 다니면은요, 항상 머리에 어디에 부딪힐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같이 좀 키가 좀 작은 사람이나 아니면 키 큰 분들 중에서도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은요, 부딪힐 염려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머리를 숙이는 것, 머리를 숙이는 것이 신앙 안에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웃사와 아요의 신앙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웃사와 아요,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 내 마음에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많은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막상 교만하다라는 그 교만한 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죄는 없대요. 다른 죄는 다 있는데. 교만한 죄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행하는 거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교만하다. 교만하게 말한다. 교만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교만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한번 성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이랍니다. 쉽게 화를 낸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으로 봤을 때 남편이 말하는데 이제 아내가 쉽게 화를 냅니다. 또 아내가 말하는데 남편이 쉽게 화를 냅니다. 왜 쉽게 화를 내냐면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남편이 내 그만큼 대우를 안 해주거든요. 내가 이 정도 위치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 정도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남편이 대우해주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바로 남편이 그만큼 대우해준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대우해준다라는 것은 내가 그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남편에게 높이 보인다라고 하면 남편은 그만큼 대우해줄 겁니다. 내가 그만큼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정도의 위치 있으면 분명히 남편이 해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할 때 쉽게 화를 낸다라는 것은요, 남편이 봤을 때 기준하고 내가 봤을 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화를 좀 잘 내거든요. 화를 잘 내는 모습을 통해서 교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나도 교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만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범죄했던 것은 왜 범죄했냐면은 그 뱀의 꼬임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도요,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 광명의 전사였던 그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악이랍니다. 최고의 악이고 그리고 이 교만에서 단 한 사람도 자유로운 자는 없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교만한 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발견, 교만한 것을 발견하면 막 혐오를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모든 그 몇몇, 한두 사람 빼놓고는 자기 가운데 그 자기도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항상 교만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과연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부분인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사와요, 그 교만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평민 복장을 하고 이제 쭉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펴봤답니다. 살펴보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요, 아니 대단히 그냥 오만한 표정을 가지고 점잖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점잖하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대왕인 걸 숨기고 이제 평민인 체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선생님, 저기 당신을 좀 보니까 군인인 것 같은데 혹시 그 소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쾌하다는 듯이 손을 이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더라고 얘기하더래요. 아 그래서 그러면 중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또 좀 더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대령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어허 하면서 좀 더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소장입니까? 말아봤더니 좀 더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중장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만족한 듯이 맞다, 내가 중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을 좀 무시하는 투로, 이제 깔보는 투로 이제 쳐다보면서 내가 당신도 보니까 당신도 꼭 군인인 것 같은데 자네 혹시 소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알렉산더 대왕도 똑같이 아까 그 사람 했던 것 같이 좀 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좀 더 좀 더가 나오거든요. 이제 갈수록 불안해지죠. 그래서 소장까지 왔어요. 소장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 좀 더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말투가 바뀌었어요. 소인가? 라고 했던 것이 소장이십니까? 라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중장이십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안 물을 수도 없잖아요. 계속 물어봤으니까. 그래도 좀 더 라고 하더래요. 아, 그러면 대장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좀 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한 사람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앞에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고 간절히 빌었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그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교만했던 그 중장은 그 크게 수치를 당했답니다. 결국은 내가 교만하면은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교만한 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내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뭐였어요? 모기는요,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무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는요, 태어나서 쭉 살다 보면은요, 태어나서 뭐 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잘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남겨있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요, 죄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것, 그 죄인이었습니다. 큰 죄인이었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장점이 있다고요? 그 장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점 어디에서 왔는가? 그 장점은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그 장점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그 장점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선생님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내가 지식이 많다고요? 그 지식 어디서 왔습니까?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기억해 보면은요,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가장 합당한 생각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교만한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 교만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했기 때문에 높임을 받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걸 겁니다. 웃사와 아요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판단만 했습니다. 결국은 자식이 없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 법궤가 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자기 가운데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오베데돔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또 다윗의 신앙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자 했던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새 수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행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간구하는 걸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에게 축복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잘못된 가운데에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내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웃사와 아요와 같은 신앙인가, 아니면 미갈과 같이 판단만 하고 있는 신앙인가, 오베데돔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신앙인가, 혹 내가 잘못했고 넘어져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그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들 중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는가 살펴봐야 되고, 내가 웃사와 아요나 미갈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가진 건 할 수 없지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면은 우리에게도 다윗이 승리했던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승리를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욥기 21장 22장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돌아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간구를 멸시치 않고 분명히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췄을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내 신앙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 돌이키는 게 필요하고 그 돌이키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행하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웃사와 아요와 같이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교만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는 모습을 봤고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내리고 또한 다윗은 비록 실패했지만은 다시 그 죄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또한 하나님만으로 기뻐했던 그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한 것을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오베데돔이나 다윗과 같이 항상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49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니 가면 나도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진금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이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둔 그늘 나를 예고할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주 수요일부터는 8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8시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니까요.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갈릴리 수양관 4월 21일부터 전도집회 있습니다. 갈릴리 수양관 전도집회 4월 21일부터 있는 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